토리온 장군. 죽음의 시녀가 내가 도가니를 파괴해 말티엘의 군대가 더 늘자. 보라드림은 왜 지금 돌아온 거야? 말티엘의 수학자가 도가니의 영혼을 빨린 사람이란 말이오. 슬프지만 맞습니다. 그럼 죽음의 시녀들은 뭐이? 죽음이 널 찾아간다. 말티엘. 검은 영혼석 파편을 조사하면 말티엘에게. 드디어 영웅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군. 제 도서관은 이 근처예요. 문 닫을 준비를 하는데 거리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 로버트와 전 끝까지 남아 싸웠어요. 라키스의 무덤에 얽힌 전설은 들은 적 있겠죠? 이 젊은이 누구요? 난 이게 다 누구 소행인지 알지. 빈민들이야. 전 부두가에서 자랐어요. 좋은 동네는 아니었지만 뭐 부모님 형편으로는 최선이었죠. 부모님은 몇 년 전 역병이 닥쳤을 때 돌아가셨어요. 마치 함께하기로 약속이나 한 듯이 몇 시간 차이로 세상을 뜨셨죠. 예전에는 절 두고 떠나신 부모님이 코르마크, 근심스러워 보이오. 기사단이 신입당하는... 세상이 공격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이제 또 모험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니요? 목파실 거라도 서부 원정지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니. 다 당신 덕분이. 이에요?
그건 사용할 수 없어요. 쓸게요. 이거예요. 잘 만들어졌네요. 맞아요. 코르막, 무슨 일이 있어? 평소보다 안색이 더 안 좋은데. 당연히 있죠. 고향이 파괴되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어. 그게 다요? 달리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건 좀 생각해봐야 알겠네. 완벽해요. 착하기도 하셔라. 뭘 이런 걸 다.
서부 원정지는 내게 고향 같은 곳이오. 당신을 돕게 해주시오.
집에서 나올 때 보석은 챙겼어. 천사가 이런 짓을 하지? 무슨 소리야? 이건 보나마나 악마의 소행이라고. 누가 더 필요해? 쉬운 상대로구나. 필요하다. 시간이 더 필요해.
신녀가 영혼 도가니를 부리고 있고 끝이다. 당신이 늦지 않게 여기 와서 날 구해줄 줄 알고 있었지. 어떻게 그런 걸 아시오? 난 미리암 차우지야. 배친족 선견자지.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미리 봤소. 하지만 이 괴물은 보지 못했지. 난 당신을 도와주러 온 거요. 이제 도가니가 딱 한 개 남았소. 그것만 없애면 죽음의 시녀들도 더는 도가니를 만들지 못할걸? 시간이 없어. 당장 출발합시다. 말티엘, 그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오. 전기순, 말티엘님을 만나지 못했다. 대신 나는 인간을 생존자 피신처로 가시오. 여긴 위험하오. 무슨 말씀을? 당신이 날 지켜줄 거잖소. 그리고 저것들이 사람들한테 하는 짓을 보고 나니 마지막 도가니가 파괴되는 걸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다시는 잠을 못 잘 것 같소. 당신 레아의 운명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구먼. 레아를 어떻게 아시오? 난 미래뿐 아니라 과거도. 죄책감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마시오. 한 거요?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날 조롱하지 마시오. 당신은 죽음의 부하들을 처치하는 솜씨가 아주 예술이라니까. 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여기서 기다릴 테니. 아직 안 되겠다. 도시에서 말티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라오. 당신 때문에 꽤 열받은 것 같던데? 잘 됐군. 피신처로 갑시다. 티리엘이 알아낸 게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하실래요? 천사들이 한 짓이라고요? 기사단장님께서 서부원정지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가보라. 세레나,
당신은 존재가 아니야. 말하기 힘들지만 나는 가야 함. 어머니께서 빈민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어. 믿을 수가 없군. 내가 가장 아끼는 망치가 사라졌어. 자, 발도 없는 망치가 그냥 사라질 리는 없지. 이봐, 안 그런가? 설마 우리가 죽진 않겠지? 안 그랬어? 지금은 이야기를 할 기분이야. 저 수학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앗아간다고요?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싸웁니까? 이미 수천이 죽... 때마침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죽은 모두... 제 아버지는 서부 원정지 기사단의 사령관이셨습니다. 어떻게 수학자의 공격... 보십시오. 파편이 변하고 있습니다. 원정지의 영혼들을 모조리 가져가려고 처지는... 왜 다른 도시에 지원 병력을 요청하지 않은 거야? 레코드 퀸에 대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우르자엘에 대해 뭘 알고 있어? 티리엘은 왜 검은 영혼석을 그냥 파괴하지 않았어? 어째서 말티엘이 라키스의 무덤에서 당신을... 티리엘, 여전히 고통스러운 모양이군. 말티엘이 왜 검은 영혼석을 원하는지 알겠소? 바로 오늘 기사단이 어디까지 썩었는지 밝히고야 말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자루 당신 곁에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지 중 하나입니다. 곧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이리 단단히 하시오. 코르마크, 아즈모단과 벨리아를 무찌르는데 이장님의 이 선언문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리제를 인정하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우리는 잿더미가 된 수천에서 일제히 일어나 인류를 빛으로 인도하리. 수천이 우리를 따를 것이다. 모든 시민이 기사단원이 되어 우리의 위대한 뜻에 동참할 것이다. 신문관들의 손으로 정화되고 나면 누구도 막지 못할 거대한 채찍을 이리 내라. 정원들, 멈추십시오. 같은 기사단원에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에게 그래도 진실로서 축복하는 건. 하지만 당신을 최대한 빨리 단장님께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어. 따라오시오. 코르마, 진정한 기사단원의 모범. 너와 할 이야기가 많다. 예, 할 얘기가 많죠. 단장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배신하셨습니다. 입단할 때 구문부터요. 잔인하지만 필요한 것이었다. 나는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나는 내 옆을... 하지만 분노가 필요하다.
거짓을 위해서 싸웠던 냄새컨대 내가 그들은 뭐...